Hello, this is Subin of Tomorrow by Together. Hi, this is Yeonjun of Tomorrow by Together. Hi, this is Bumgyo of Tomorrow by Together. Hi, this is Taeyeon of Tomorrow by Together. Hi, this is Hyunin Kai of Tomorrow by Together. And this is my story. 우선은 활동하는 것도 사실 처음에는 한 첫 주차 정도 때까지만 해도 오히려 약간 카메라에 더 집중할 수 있어서 뭔가 좀 더 좋은 무대가 나올 수 있으려나 했는데 이게 뭔가 저를 지켜봐주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과 응원도 안 들리고 팬분들도 안 보이고 하니까 되게 좀 힘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활동도 그렇고 뭐 어디 지금 행사 같은 것도 안 하고 있고 뭐 되게 기대하고 있던 콘서트 투어 이런 것도 이제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약간 이번 팬데믹 상황을 통해서 팬분들의 소중함을 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우선은 많이 답답했어요. 네, 일단은 저희가 이런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무대에 서서 팬분들 앞에서 공연하는 건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정말 팬분들 없이 무대를 하지 못한 거는 정말 너무 아쉽고 되게 뭔가 되게 마음 한켠이 허하고 약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되게 많이 하려고 했어요. 뭐 음악 작업도 있을 거고 제 스스로 약간 연습도 하고 좀 이것저것 수업도 듣고 그래서 네, 그런 걸로 좀 위로를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좀 답답하고 힘든 상황들을 좀 근데 좀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장기간으로 갈지도 몰랐고 사실 이번 다음 컴백 때는 모아분들 보겠지 이 생각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되게 속상한 감이 없지 않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너무 당연한 생활들을 못하게 돼서 혹은 뭔가 좀 제한이 생겨서 좀 아쉬움이 큰 것 같아요. 사실 안 힘들자 하면 그거는 거짓말인 것 같고 저희가 오히려 서로가 모든 힘든 점을 공감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날씨 잃어버렸어 같은 노래도 할 수 있는 것 같고 되게 음악적으로는 영감을 몇 가지 받을 수 있는 시기였던 것 같지만은 팬분들을 실제로 못 뵌다는 게 좀 힘들긴 합니다. 그래도 많이 멤버들과 함께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있고 또 다시 상황이 좋아지면은 저희가 다시 만날 수 있는 거니까 그 날을 기다리며 연습하고 있습니다. I think there are a lot of confusion and we had a tough time because we can't meet our fans. However, we just practice and just stay positive and think positively. So I think it's okay now. 일단은 뭐 방금 말했던 고민 같은 거에 대해서라면은 최대한 그냥 무조건 무대에 집중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진짜 카메라만 딱 보면서 방송 잘 나야지 무대 멋있게 나와야지 하는 생각으로 집중했던 것 같고 얼마 전에 이제 치상식에서 좀 되게 소수 인원으로 무대를 했었는데 관객분들이 소수 인원 들어와갖고 되게 응원법이 들리는데 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빨리 그냥 다가왔으면 좋겠다 하는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이런 좀 되게 공허한 마음을 채워 넣기 위해서 음악 작업도 되게 열심히 했고요. 진짜 최근에 춤 수업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장르도 많이 시도해보고 또 제가 전에 해보지 못했던 춤이나 장르를 경험하면서 좀 그런 공허한 감정들을 그런 것들로 좀 다 채워넣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혼자 숙소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취미거리를 찾아가는 중인 것 같아요. 친구랑 전화도 하고요. 아니면 정말 그냥 땡큐브로 음악 찾는 것도 하고 영상도 보고 게임도 하고 되게 여러 가지로 많이 하고 있어요. 제 고민 해결 방법이요.
저는 멤버들이랑 같이 풀죠. 멤버들이랑 같이 푸는데 그럴 만한 크기가 아닌 고민은 사실 그냥 저 알아서 해결하는 편이고, 그 사이에 있을 때는 저는 제 룸메이트인 휴닝이한테 많이 얘기를 합니다. I usually talk with my members, so I got help and fix my worried. So I think it's a good way to solve my concern with my members. 이제 멤버들이랑 자주 소통하면 좋더라고요. 되게 얘기를 하면 뭔가 편안해지는 느낌도 있고, 또 이제 멤버들이랑 4년 동안 함께 하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 잘 알고 해서 고민 있으면 서로 얘기하고 이제 서로 이제 응원해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뭐 피드백 받아도 좋고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고민을 해결하면서 점점 성장하는 것 같아요. 이번 앨범을 하면서 사실 이제 저희가 또 이렇게 좀 밝은 분위기의 곡은 또 오랜만에 하잖아요. 밝은 것도 밝은 건데 이게 좀 무대도 저희 막 유닛 안무도 있고 같이 멤버들끼리 얼굴 마주 보면서 하는 안무도 많고 이래갖고 좀 재밌었어요. 무대하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 뭐 저희가 댄서분들하고 처음으로 이제 무대를 꾸며보게 됐는데, 그러니까 시상식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이제 본 무대, 그냥 앨범의 한 무대 이렇게 해서 처음 꾸며봤는데 그런 것도 너무 신선했고 그래서 더 뭔가 풍성했고 그래서 재밌었고, 되게 뭐 뮤비 촬영장에서는 와이어도 타보고 뭐 대관령 이런 데 가서 춤도 춰보고 되게 좋은 환경과 분위기 속에서 재밌게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저희 무대가 다섯 명뿐만 아니라 댄서분들까지 이렇게 같이 올라오신다는 게 너무 신기했었고, 일단은 그냥 그 곡 분위기가 밝다 보니까 연습하면서 저희끼리 장난치거나 아니면은 그냥 춤을 출 때도 이번 활동 컴백 준비 되게 즐겁게 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컴백쇼 녹화를 제일 먼저 하고 그리고 뭐 뮤비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컴백쇼가 아쉬워요. 그 춤이 계속 알게 모르게 저희끼리 맞추고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더 많은 곳에서 춤을 추고 나니까 최근에 췄을 때 퀄리티가 훨씬 좋아갖고, 뭐 당연한 거지만은 그래서 약간 컴백쇼가 좀 아쉬웠습니다. I think practicing dance skills with my members and dancers, because it was the first time, it is the first time synchronizing dance skills with my, like, with dancers. So I think it's a special experience to us. 우선 지금 굉장히 좀 지치고 힘 빠지는 시기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래도 다들 기대와 희망 잃지 않고 함께 으쌰으쌰 힘내서 이 상황을 좀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고, 저희의 음악이 또 이제 좀 지금 시기를 조금 반영한 음악이잖아요. 저희 음악을 들으면서 좀 공감도 많이 하시고 긍정적인 영향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번 앨범이 좀 이런 지금 이런 팬데믹 상황들을 많이 담고 있는 앨범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음악 들으시면서 되게 좀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되게 서로 응원하고 함께 있다는 마음만 있다면은 외롭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의 음악이 여러분들께 좋은 영향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사실 지금 이런 상황이 길게 이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되게 지쳐있고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의 청량하고 밝은 노래 들으면서 기분도 업시키고 또 뭔가 좀 기분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노래 중에 공감되는 노래도 많거든요. 그래서 노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희망을 잃지 않고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거의 한 반년 동안 준비해서 나왔는데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음악과 앨범이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약간 저희가 디스코 음악을 낸 것도 그렇고 그게 음악을 들었을 때의 기분이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썩 좋은 시기는 아니지만 그 상황에서도 신나게 즐기고 웃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디스코를 선택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음악이 많은 분들께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Don't lose hope and stay positive and do your best. You can do it. Don't give up. 되게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텐데 되게 얼른 서로 힘을 합쳐서 극복했으면 좋겠고 저희도 얼른 우리 모아분들 만나고 싶으니까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화면을 통해서라도 무대를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루아워 많이 사랑해 주시고 다 같이 한번 이 사태를 이겨보죠. 화이팅! Thank you, J14. See you again.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Thanks for watching. Bye-bye.